아,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녹턴입니다. 녹턴은 이제 정글러로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자랑하는 챔피언이고요. 다크니스라는 별명을 가진 궁극기가 있는데, 이게 스킬명이 정확하게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피해망상. 어쨌든 궁을 쓰면은 상대방 모든 챔피언에게 블라인드를 넣고 녹턴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턴 같은 경우는 정글러로 쓰는데, 룬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에는 방어 관통, 그리고 노란색에는 고정 아머, 그리고 파란색과 보라색에는 공격 속도를 찍었습니다. 아니, 찍은 게 아니죠. 공격 속도를 넣었고요. 룬을. 그리고 마스터링에는 오펜스의 21, 그리고 아니 공격의 21, 그리고 보조의 유틸리티, 아니 버프 마스터리를 찍은 보조 9개, 공격 21, 보조 9, 그렇게 찍었고요. 녹턴 정글은 이제 굉장히 간단합니다. 1분 40초에 여기 나오는 늑대를 잡아요. 늑대 잡죠? 그 다음에 리시 받아서 블루 잡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 챔피언을 보고 상대 정글 속도가 느리다 싶으면 레이스 카운터를 치고요. 그리고 좀 빠른 챔피언이다 싶으면, 혹은 뭐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카운터를 치려면은 바로 여기서 잡고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카운터를 안 치시면은 여기서 잡고 집가서 갱을 하든, 템 사고 갱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늑대를 잡든지, 뭐 그런 식으로 기초 루트를 돌면 되고요. 스킬트리 같은 경우는 일단 1레벨에 Q를 찍습니다. 1레벨에 Q를 찍고 뿌려주고, 야 이런 식으로 55초 이전에 다 잡아주고요. 55초가 되면 리시를 받고 공격해. 자 그리고 정글러의 기본 소양인 스마이트로 막타. 그리고 2레벨에 갱을 갈 거면은 2레벨에 1을 찍고요. 2레벨에 갱을 안 할 거면 W를 찍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오카이라서, 마오카이는 원래 레이스를 빼먹고 뭐 시작하는 뭐 그런 루트도 있고 해서, 일단은 카운터 정글을 안 갈 거고요. 일단 우리 정글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레드를 가기에는 이제 카운터 정글을 당할 수도 있고, 스마이트가 없기 때문에 뺏길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단 골렘을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정글복 잡으면서 수시로 라인 상황을 봐주시고요. 3레벨 찍고 1을 찍습니다. 그래서 때리고 끌고 나오세요. 레드나 블루버프를 딸 때는 약간 정글 몹을 뒤로 땡겨서 수풀에서 잡는 그런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카운터를 당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여기서 뭐 라이너가 사라져서 대기를 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탑으로 갱을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탑라인이 갱 가기 좋은 위치에 있어서 가서 캐낸 스펠을 빼던 좋은 거고요. 초가스가 럽처를 맞춰준다면은 굉장히 편하겠죠? 아, 못 맞췄어요. 못 맞출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빠진 척하고 한 번 더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Q를 2레벨에, 아니 4레벨에는 Q를 두 개 찍으시고요. 야, 적을 처치했습니다. 탑에서 빠진 척하고 가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가는 것도 좋은 지금은 두 번을 시도했는데 두 번 다 실패를 해서, 이거 지금 초가스가 Q를 계속 못 맞춰가지고 저번에 이제 계속 가면 시간 낭비입니다. 빠르게 빠져주시고 정글을 돌고 다른 데 갱을 가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 녹턴의 Q 위로 움직이면은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데미지가 오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블루 버프가 있을 때 무빙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큐 쿨마다 써주는 것도 좋아요. 빠른 이동을 위해. 그리고 아까 여기서 뭐냐, 아리가 마우카이 따고 그 다음에 미드도 따가지고 지금 마우카이가 레드를 실패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 잔나님도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레드를 한번 가봅시다. 마우카이가 저 펜던트로 시작을 해가지고 정글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이런 식으로 방금 스마이트를 먼저 썼죠, 마우카이가.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방금 저 마우카이처럼 스마이트를 막타로 쓰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카운터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스마이트는 막타로 쳐주세요. 아이고. 실드로 하이킥으로 막아주고 공포를 걸고 때려. 이런 누누 주제. 야. 지금 갇혔죠 누누가 그레이브스랑. 여기서 미니언 오는 거 다 처리해버려요 그냥. 이러면 누누는 갇힙니다. 아 근데 누누가 힐이구나. 이런 식으로 가지마 빠져주죠. 그런거는 조금 무리니까. 저거는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제 늑대를 잡고 집에 가서 마데레드를 사고 그 다음에 블루 리젠 되는 타이밍이 오니까 이제 마데레드를 사고 집에 갔다가 다시 블루를 잡으러 옵시다. 이게 버프 몹은 버프 몹을 다 잡고 나면은 5분이 지나면 다시 버프 몹이 생겨요. 5분이 지나면 생기니까 첫 버프 몹 리젠 시간이 1분 55초예요 대충 2분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사냥을 빠르게 하면 5분이 지나면은 한 7분쯤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7분 5초 정도에 나왔는데 이게 블루에서 시작을 하면은 7분 다음 블루가 뭐 7분 5초에서 10초 정도 되면은 다음 블루가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정글 좀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카운터를 쳐도 되고 아니면 미리 가서 대기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마오카이를 아까 딴 데서 봤기 때문에 그냥 스마이트를 먼저 쓴 거고요. 이제 6레벨 찍었기 때문에 갱이 굉장히 활발하게 갈 수 있습니다. 녹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미니맵에도 범위가 보이죠. 이게 스킬 사거리가 굉장히 긴 스킬들은 이제 미니맵에도 범위가 표시가 되는데 좀 궁을 일단 켜면은 상대팀 모든 챔피언의 시야가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범위 안에 있는 적 을 제가 클릭을 하면은 제가 날아가면서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마우카이가 이쪽에 있었는데 어디 갔지? 집에 갔나? 집에 갔네요. 레드가 나왔으니까 일단 레드를 먹고 이제 갱을 노려봅시다. 아 그리고 제가 정글러 이거 룬을 쓸 때 왜 암호 관통을 15로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버프 몹을 제외한 모든 몬스터는 암호가 15보다 낮고요. 가장 높은 방어력이 버프 몬스터의 방어력인데 그게 20밖에 안 돼요. 근데 빨간색에는 방어구 관통을 다 넣으면 15가 되고요. 그리고 공격 마스터리에도 방어 관통이 6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보를 보면은 방어 관통 21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정글 효율을 좋게 만들려고 암호 관통 15만, 방어 관통을 15만 넣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노란색에는 정글러는 무조건 암호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란색, 보라색에는 공격 속도를 넣는. 그래서 제가 룸페이지가 그런 거고요. 자, 이제 미드를 슬슬 찔러야겠네요.
이게 웬 마오카이? 마오카이가 이쪽으로 들어갔죠 방금. 자 대기를 타고 어우씨 뭐야. 누유까지. 여기서 일단 아리를 기다립시다. 마오카이가 오네요. 이쪽으로 안 오네. 아이씨 그냥 큐만 맞추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미드라이너가 집에 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이제 제가 미드를 먹어주면 됩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아깝잖아요. 경험치랑 돈이 손해니까. 나이스. 그리고 Q를 마스터를 하고요. 녹턴 같은 경우는 Q를 마스터하고 WE를 하나씩만 찍고 나서 그 다음에는 E를 마스터를 하고요. 그 다음에 W를 제일 마지막에 마스터합니다. W는 하나만 찍어두고요. 지금 아리가 보스로 갱을 가는 걸 갱을 가는 게 보이니까 이제 저도 같이 지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쪽에 상대방도 어디를 박아서 알 거예요. 지금 뭐 가고 있다는 걸. 아리가 가는 것도 알았을 거고, 제가 가는 것도 방금 보였고, 그리고 저기, 이쪽으로 방금 아리가 왔기 때문에. 와우.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 아유, 텔레포트를 타고 왔네요, 케넨이. 아하. 도망가자. 난 도망갈 수 있어. 안 돼. 도망 못 가. 일단은 녹턴의 다음 템으로는 랜턴을 가고요. 그 다음에 신발은 머큐리를 갑니다. 상대 조합이 굉장히 CC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지금 마오카이가 탑으로 갔죠? 지금 이제 블루를 가면 됩니다. 상대 정글러가 뭐 탑 갱을 갔다든지 혹은 보스로 갱을 갔다 그럴 때 용을 먹는다든지 혹은 상대방의 버프를 같이, 아니 상대방의 버프를 뺏어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라인에 있는 거를 보고 용을 먹는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타이밍이 딱 있거든요. 그게 정글러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게 감이 오는데. 근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지금 가기는 좀 그렇네요. 일단 지금 비전워드로 워드를 제거를 했으니까 혼자서 시도를 해볼게요. 랜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일단 아리를 도와줍시다. 죽어라! 아. 긁어라! 뭐야 이거? 뭐지 방금? 왜 가다가 멈췄지? 뭐 어쨌든. 그리고 이제 녹턴은 이렇게 랜턴과 머큐리 이후에 이제 분기점이 생깁니다. 어떤 분기점이냐면 요우물을 가고 워머그 아트마를 갈지 아니면 그냥 바로 워머그 아트마를 갈지 이 두 가지가 나뉘는데, 좀 흥했다 그리고 팀에 탱커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요우물을 가도 되고요. 그리고 그 반대로 탱커가 없다 흥한 거는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일단 팀이 탱크가 없으면은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녹턴이 워머 같은 말 가줘야 되고요.
그 이외에 챙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분기점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워머가 아트마를 갈지 아니면 이런 요음으로 바로 갈지 요음으로 가고 갈지.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취향이라 그리고 취향 탓도 취향도 조금 타는 것도 있어요. 취향 타는 것도 저는 요 조금 딜을 많이 내고 싶은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요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오카이가 미드에 있네요. 영을 먹었어요. 15분 26초, 15분 16초에 먹었죠. 그러면은 6분 후인 21분 16초에 다음 용이 나옵니다. 이게 핫 게임하다 보면은 시간을 까먹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해서 기억을 해두는 것도 좋아요. 아이고. 지금 마오카이가 봇에 보였으니까 이제 또 상대 늑대를 빼먹으러 간 겁니다. 지금 상대의 정글러 위치가 파괴됐으면 카운터 정글러가 굉장히 편해요. 미드 아니 탑에 워드가 있나? 없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빠집니다. 이 W를 켜면은 스페셜드 효과가 있어요. 다음 스킬 하나를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이브하기 굉장히 유용하죠. 그렇다고 오씨 아 궁 들어왔다. 궁이 아니구나 W네. 얘기한다고 제가 R이 위치를 파악을 늦게 했는데 아 방금 탑으로 빠졌어야 됐어요. 그리고 녹턴의 궁극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방 챔피언의 모든 차단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게 내가 날아가서 죽이려는 갱을 하려는 용도 싸우려는 용도가 아니더라도 멀리 있는 아군이 타겟팅을 당했을 포커 아니 갱을 당했을 때 상대방의 시야를 차단을 해서 스킬 콤보를 늦게 들어가게 한다거나 아니 늦게 들어가게 한다거나 뭐 그런 용도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으니까 맵을 잘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녹턴 같은 경우는 갱플랭크의 공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녹턴이 오를수록 궁의 범위가 늘어납니다. 이게 굳이 쓰지 않아도 마우스 커서를 위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범위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쿨이 돌고 있어서 안 보이는데 원래라면 보여요. 쓸 수 있을 때. 지금 미드가 비어 있으니까 일단 미드를 먹어주고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역할을 파괴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대방이 전부 다 보세관계 보이죠?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글러를 카운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든 처치했습니다. 이거는 모든 챔피언에 한해 모든 챔피언이 하는 상황이나 행동 모든 챔피언이 하는 행동인데 방금 보세 다섯 명 네 명이 갔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좀 멀다 그러면은 미드나 탑을 밀어버려요 그냥 아니면 상대 버프를 뺏어 먹는다든지. 근데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네요. 뭐지? 이쪽으로 안 오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리가 이쪽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니, 아리가 아니고 저 우리 팀 이쪽으로 같이 올 줄 알았는데.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요. 궁으로. 디오모를 가고 이제 워머그를 갑니다. 워머그. 아 잠깐 오라클. 아씨. 아 우리 팀이 오라클 안 먹었으면 이제 제가 오라클을 먹으려고 했는데 체크를 못했네요. 용이 나왔습니다. 영을 먹죠. 지금 이제 캐넨이 탑이니까 우리는 다섯 명이 드래곤에 있고 상대방은 전부 다 온다고 해도 캐넨이 탑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숫자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드래곤을 그냥 과감하게 먹는 그런 것도 좋아요. 물론 이제 용을 빠르게 먹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지만. 그리고 방금 용이 22분 8초에 죽었기 때문에 다음 드래곤은 28분 8초 까먹지 않게 적어줍시다. 그리고 지금 상대 블루가 나온 것 같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나왔네요. 이건 아래에게 주죠, 이건. 공포가 안 걸렸어. 빼야죠! 뭐야, 빼야죠! 해내오잖아요, 캐넨. 용을 펴고 자 오라클을 죽입시다. 오라클 잡고 너도 죽어라. 방금 보셨나요 혹시? 캐넨의 저 번개 차지가 3개가 걸리면은 스턴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스턴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캐넨이 스킬을 쓸 때 실드로 스턴 차지를 뺐습니다. 아니 스턴 차지를 뺀 게 아니고 스턴을 안 당하게 막았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빼야죠 한 거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셀 줄 몰랐어요. 진짜로 내가 셀 줄 몰랐어요 이렇게. 승리. 녹턴 세죠? 뭐 정글 녹턴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